네, 오늘 전문가들 관망세가 제일 많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지난주에 2,500선에 턱걸이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엔 FOMC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번 주는 사실 화요일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을 하고 금요일에는 또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큰 방향성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면서 상당히 굵직한 이슈가 많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 시장에서는 미국이 조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장에는 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또한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또 미국 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뭐 크게 우려감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또한 지금 실적에 따라서 오히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실적 위주로서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 입장에서는 2,500선을 계속해서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4월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기준선을 하회했다라는 점에서도 역시나 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하겠으나 앞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나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좀 웹도덕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물 쪽 수급보다는 선물 쪽의 수급의 방향성,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실적 위주로서의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동향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일단 최근에는 뭐 숨고르 장세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에는 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5월에도 뭐 그런 큰 모멘텀은 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매크로 장세가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고 있죠. 미국에서도 큰 기업들의 실적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크로 쪽에 영향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FOMC라든지 여러 가지 굵은 매크로 지표들 더구나 고용 지표가 나오고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즉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잡아보거나 혹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500선에 굳이 집착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것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집중 그리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훨씬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IT 부분 그리고 조선 부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5월에는 큰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매크로 지표를 좀 잘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규모 해외 수주가 일단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건설주들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매출액 증가가 좀 이어지고 상당히 좀 선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발표가 나왔는데요. 삼성물산과 함께 1조 5천억 가량의 울산 교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도 좀 따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주는 사우디의 교통물류 장관이 좀 방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외받았던 그동안에 움직였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로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눌림목 자리에서 N자 파동을 그려나가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으니까 이 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이 4만 1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4만 원 뭐 이탈이 나온다 하면 오히려 좀 물량을 좀 담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만 1000원 이하권서부터 3만 원 중반대까지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4만 5000원짜리의 좀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 이상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5만 원 이상 흐름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45,000원 중장기로 보신다면 5만 원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4만 1,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고 단기적으로 4만 5,000원 중장기적으로 5만 원 선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등이 이미 흑자전환을 진행하게 되면서 가득 쌓인 수주잔고가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이 매출이 예전에는 영업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좀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현대 미포조선은 조선업종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가장 먼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만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4분기 때도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듯이 비용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집행했던 그런 과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용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다른 조선업종과 마찬가지의 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 즉 적자 부분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조선업종보다는 더 매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이미 가득 쌓인 수주 잔고가 매출액으로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주력 선종이죠. PC선과 이런 화학선 같은 경우들이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도 상당히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도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